뭐부터 구워줄까? 자. 안심부터 먹고. 안심이요? 일단 한번. 저게 완전 우리 지금 첫 회잖아요. 첫 회요. 소고기. 근데 저거 봐요. 진짜 맛있어. 어. 저게. 빠른 시간 안에 겉을 살짝 빨리 태워야 육즙이 밖으로 안 빠지거든. 되게 허세는 엄청. 이 고기가 보통 소고기가 이 정도 두께 소고기가 이렇게 빳빳하게 쓰기 힘들어요. 이 탄력. 정말로. 이게 진짜 고기 좋은 거야. 자, 명란젓에다가 이걸 먹으면 맛있다 그러더라고. 자, 명란하고 고추냉이를 내 살짝. 무슨 초밥 만들어. 아니, 안 돼. 해볼게. 자, 해서 고추장. 가발길이에 이 숨이 들어가나 들어보고 닭탕에서 닭에서 이런 거. 어디서 본 건 있었던 거. 와, 이거 봐. 비주얼 봐. 아빠가 또. 야, 입 조그맣게 벌려. 자, 어때? 맛있지? 예술이지. 근데 맛있어. 이게 왜 그렇게 됐어? 맛있어.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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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서 오세요. 맞아, 지인 이제 저걸 또 보냈지. 뭐 갈치고 뭐. 고맙습니다. 와, 이거 사과. 버섯들. 진짜 좋은 거 갖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 지역 특산물이 우리 요리의 최고의 저거였지. 와, 이것도 이제 제주도에 아는 누님이. 근데 형, 아니 진짜로 우리 형 진짜 지인들이 막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갖다 주고 네, 저게 커 그게 재료. 아, 맞아. 재료도 크고. 돼지. 돼지라는 거. 요거 맛있었지. 대통 흑돼지. 요거 맛있었어. 아, 갈집 내서 그래요. 어우, 갈집. 저렇게 미리 뿌려놓고 저 소금을 치는 거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참. 그냥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저런 거 어떻게 누가 생각해요. 엄마. 이거를 하나는 부추로 감싸고 하나는 미나리로 감싸서. 부추에 육즙하고 나와서 부추와의 향하고 또 미나리 넣으면 그 저 향이 되게 잡내도 잡아주고 돼지에 되게. 이야, 또 독일이가 정말 또 한껏 한다. 고기가 너무 궁금하다. 야, 이 고기가 관건이야. 아, 이 고기는 뭐. 고기는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네. 그렇지, 마늘이랑 다. 아, 저건 지금 먹고 싶다. 와. 와, 제대로다. 형, 저게 대나무에서 나오는 물로다 저게 삶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게 엄밀히 따지면. 야. 오. 우와, 오. 여기 부추지 그래. 네, 부추. 저 부추 진짜 맛있지. 네. 와우. 오. 자. 아. 우와. 육즙이 많아.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진짜. 우와. 그 정도야? 네. 진짜. 진짜로? 응. 자. 맛있어? 간이 잡혀 있어요. 너무 가짜 같은데 저거? 네. 아니야, 병철이는 저게 최고의 저거야. 저 너무 가짜 같은데? 아, 이거는 이건 저거거든. 이거는 미나리. 대박이야. 나 진짜 너무 맛있어. 그 우와 이거 무슨 향이야?
미쳤어 이거. 먹어봐 미나리인데. 미나리 향이랑 나와? 아니 훈제 느낌이 나요. 확실히 먹을 때가 즐겁긴 하구나. 맞아요. 먹는 즐거움이 또 좀. 근데 저게 단양이 왜 저게 유명한가 봤더니 대나무가 두꺼워. 두꺼워서 그렇지. 네, 근데 딴 데는 저보다 좀 얇잖아. 그래서 딴 데서 할 때는 그 저기다가 물을 살짝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오히려 그 물이 좀 덜 나오니까. 아 여기서 또 갈치를 오. 또 했지. 이게 뱀장어도 아니고. 아 진짜 크다 진짜. 갈치 국끈 이게. 진짜 큰 맘 먹고. 하늘이 왔을 때 이제. 아, 아. 뼈가 난 맨 처음에 공룡인 줄 알았어. 아니 이가 막 장난 갈치가. 그리고 막 갈치국? 막 신선하다 좋다 시원하다 하는데 나는 아 저거 먹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갈치국도 좋아. 네 맛있어 맛있어요. 그냥 소금, 연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치를 넣을 때가 됐네요. 이제 투하하는 거야. 큰 부분을 좀 넣자. 이렇게 됐어. 숨도 넣고. 칼칼하게. 아 맛있겠다. 먹고 싶어했던 갈치국을 떠줄게 내가. 와. 앉으세요, 앉으세요. 따라. 갈치국은 식으면 못 먹어. 따뜻하게 먹어야 돼. 와, 와 갈치국. 어우 시원해. 따뜻하게 먹어야 돼. 시원해, 시원해. 맛있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갈치국 안 비리지? 네, 안 비려. 전혀 안 비려요. 아, 이거 비법인데 제일 중요한 거. 쌀을 씻을 때 쌀뜨물 세 번째 물. 세 번째 물로 갈치국을 내리는 거예요. 왜요? 쌀뜨물이 비린내를 잡아주잖아. 근데 첫 번째 거는 너무 이게 뭐야 진하고. 두 번째 근데 세 번째 게 맑으면서 잡내를 없애주는 거예요. 맑으면서. 그래서 세 번째 해서 그 물에다가.